네? 우리 집, 예? 창문을 열면 대문을 연다는 뜻이 아니고, 예, 영의 세계.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열어서 보여주는 것은 뭘까요? 천국과 영생을 열어서 보여준다. 그건 누가 열어서 보여줄까요? 예수님이 열어서 보여주는데, 이 계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님이 주사, 반드시 속히 들리는 거냐? 이 천국이 이루어지고 나타난 이 사건을, 네, 누구에게? 종들에게 보시려고. 여러분들은, 네, 이 시대의 종들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는 종들인데, 네, 종들에게 보시려고 그 천사를, 예수님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또 천사가 누구에게? 요한에게. 그래, 이 시대에 요한 같은 사명자가 나타나서 이와 같이 계시록이 이루어지고 나타난 실상과 실체, 천국과 구원, 영생을 줄수 있도록 실제 천국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이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계시록 10장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사가 열어서 보여준 계시책의 말씀을 받아먹고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 네, 모든 죄 가운데 있는 교인과 교회에게 증거하라고 이렇게 지시받은 이 시대의 목자가 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도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네, 예수님이 보낸 사자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자. 예수님의 사자 곧 누구냐? 이 시대에 계시록 2장, 3장에 이긴자로 나타나고 또이 책을 보고 들은 자, 예수님이 이 계시록이 비유와 암으로 기록된 비밀의 책인데 이 인을 일곱 인을 떼어서 하나하나 이루시고 그 실상과 실체를 보여주고 들려준 딱한 사람이 있다. 시대마다 하나님과 예수님 택한 목자가 수없이 많은 게 아니고 시대마다 한 사람인데 이 시대에 이와 같이 요한격인 사명자가 바로 네, 이기는 자 또는 그 이름을 네, 다시 나타나는 요한이다 해서 새로운 요한이라고 가명으로 새 요한이라고 합니다. 뭘 보여줄까요? 계시록에 이루어지고 나타난 실상과 실체가 뭘까요? 천국과 구원과 영생이다. 이걸 어떻게 해요? 이 책의 말씀을 인을 떼서 그 뜻도 가르치고 또이 책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나타난 실상과 실체를 누가 보여줬을까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천사가 보여줘서 들려주고 가르쳐주고 이대로 전하라고 계시록 10장에 책을 먹여줍니다. 뭘 먹여줄까요? 열린 책의 말씀을 먹여서 주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책을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으로 통달해버렸겠죠. 예,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과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실상과 실제는 통달했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 그래서 이렇게 이기는 자 약속의 목자가 나타나서 뭘 증거할까요? 계시록이 이루어지고 나타난 실상과 실체를 증거하고 계시록이 비유와 암으로 되어 있는 그 말씀을 다 해석해서 가르쳐주는 놀라운 네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사의 목자가 나타났다. 그래서 이 책을 먹고 전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닫고 믿고 행하는 자가 돼서 우리가 원하는 천국 구원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말세의 목자들이 돼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계시록 3장
12절에 뭐라고 하느냐.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뭘 받느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려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네, 이기는 자는 하나님도 받고 하나님의 이름도 받고 예수님의 새 이름도 받고 무엇도 받을까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영계의 천국까지 받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 가려면 네 죽어서 가는 게 천국일까요? 우리 다 알아요. 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잖아요. 언젠가는 죽으면 나는 선한 일을 하고 많은 봉사도 했기 때문에 헌금도 많이 했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 갈 것이다. 그것은 네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예수님은 천사는 뭐라고 그러냐.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도 주시고 예수님도 주시고 천국도 준답니다. 그럼 천국 가려면 누가 앞으로 가면 되겠어요? 하나님 예수님 천사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사가 함께는 누구 앞으로 가면 될까요? 네, 이기는 자 새 요한 앞으로 가면 뭐가 있어요? 천국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으니까 이와 같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기는 자는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차리라. 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기고 누구와 함께 앉아 계실까요? 예수님은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아 있대. 하나님이 앉은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앉아 있는데 놀랍게도 이기는 자는 네?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아 있대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 하나님 예수님 이기는 자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아, 하나님이 앉은 자리 예수님이 앉은 자리 같이 앉아 있다는 거죠. 이것은 누가 정해놓은 걸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딱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여기 앉아 계시면 네? 여기에 누가 앉아 계세요?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또 예수님이 앉은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요? 이기는 자 이와 같이 약속한 목자 새 요한이 계시록이 이루어진 실상과 실제를 보고 듣고 같이 앉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하는 천국과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 보이는 천국 관락하지 말고 성경에서 정해놓은 네 계시록에서 정해놓은 바로 네 이기는 자 약속의 목자 예수님의 사자 앞으로 가면 천국과 영생과 또 이와 같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보이는 천국을 찾아가야지 죽어서 가는 천국 간다고 하면 그거는 네 찾을 수가 없는 천국이 되겠고 진짜로 네 이와 같이 누가 열어주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사가 열어서 누구에 줄까요? 열린 책을 이렇게 열어서 여보세요? 네. 열어주는 계시책을 받아먹은 누구? 새 요한이고 이긴 자 앞으로 가서 약속의 목자 앞으로 가서 이와 같이 계시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생하고 천국을 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으면 죄가 없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한다. 네, 무슨 소리냐? 예수님의 피로 사서, 네? 하나님께 드리는 백성들이 있대요. 그래도 그냥 이 죄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예수님이 피로 산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빨간 피일까요? 네, 하얀 피일까요? 파란 피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피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우리 목자라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피가 뭔지도 사실은 몰라요. 그냥 붉은 피밖에 모르는데, 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의 새 언약, 계시록이 예수님의 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나의 피, 예수님의 피가 언약이래. 언약의 피래. 언약의 언약은 그러니까 새 언약이죠. 계시록. 계시록이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네, 보혈의 피로 우리 죄사함을 받는다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보혈의 피가 뭐냐? 이 계시록의 말씀과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나타난 실상과 실체의 말씀이 곧 예수님의 피가 돼서 네,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 14장 7장에 보면 계시록 14장 7장에 보면 12지파 14만 4천과 흰무리가 네, 예수님의 피를 먹고 죄상을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 피가 뭐라고 했죠? 언약. 네, 새 언약 바로 계시록인데 계시록을 우리가 먹는다는 건 뭘까요? 네, 이것을 깨닫고 믿고 지켜서 우리 죄를 지친 자들이 12지파 14만 4천과 흰무리가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이와 같이 죄상을 받아서 영생하고. 네, 하나님이 원하는 천국 구원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네,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열어주는 이 계시 말씀 이것이 예수님의 피가 돼서 우리 죄상을 받고 천국 구원 영생에 들어가는 놀라운 뭐가 있을까요? 축복이 말씀 안에 있고 이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서 지켜서 행할 때 놀라운 네, 능력과 지혜와 명철과 힘과 권세를 받아서 나라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록 1장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예수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야 어떻게 돼요? 나라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놀라운 천년왕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계시록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100년도 못 살잖아요. 세상 왕들은 100년도 못하고 있지만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나라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 계시록에서 반드시 이렇게 약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빈 계시록의 말씀 곧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과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나타난 실상의 천국 말씀을 깨닫고 듣고 지켜서 뭐가 될까요? 죄를 씻게 되고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천국 구원 영생이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예,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